안녕하세요. 크리스 아틀리에 대표 염초롱입니다. 오늘은 마포공예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가죽공예 수업을 할 건데요. 처음에는 이론 수업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지갑 패키지를 가지고 이제 카드지갑 만드는 거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가죽공예라고 하시면 보통 어떤 거부터 생각이 나시나요? 보통은 가죽공예 하면은 꼭 바느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바느질을 하지 않아도 가죽으로 만드는 모든 제품을 이제 가죽공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공예에 포함된 것은 가죽으로 만드는 브로치라던가 이제 바느질 없이 뭐 오려 붙이기만 해도 가죽공예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공방 소개랑 제 소개부터 할게요. 그래서 저희 공방은 크리스 아틀리에라고 하고요. 네, 제 영어 이름이 크리스라서 크리스 공방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공방은 이제 망리단길 쪽에 이제 그 위치에 있고요. 좀 카페처럼 예쁘게 꾸며 놓았습니다. 네, 시간 되시면 한번 놀러와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죽공예한 지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죽공방은 한 3군데 정도 다녔고요. 2018년도에 공방을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공방에서는 자격증반도 수업 중인데요. 저도 물론 자격증, 1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였고요. NCS에서 확인 강사로 해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공예 직종으로 지금 승인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공예 매개 인력 교육이라고 해서 이화여대에서 주관했던 이제 공예 매개 인력 교육, 공예 에듀케이터로 지금 수료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죽공예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제 가죽공예는 어떤 가죽들을 사용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가죽공예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가죽공예는 어떻게 하는 걸지 이제 기초적인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나 많이 아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틀리는 부분이 있어도 네,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가죽공예에서 제일 크게 분류하는 것들이 지금 어떤 가죽을 사용하는 걸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소가죽이겠죠. 그래서 소가죽은 다음에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베지터블 가죽이라고 부르는 가죽이랑 그 다음에 크롬 가죽이라고 부르는 가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매끈하게 생긴 얘네들이 이제 베지터블 가죽이라고 네, 불리는 가죽들이고요. 오늘 만들 이 카드지갑에 쓰이는 요런 가죽들, 무늬가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코팅이 되어 있는 가죽들이 이제 크롬 가죽이라고 불리는 가죽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게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돼지 가죽도 사용을 해요. 흔히 돈피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아이들은 모공이 커서 바깥 부분보다는 가방 안감으로 좀더 많이 사용이 돼요. 이제 통풍이 좀더 우수하거든요. 그 다음에 양가죽인데요. 양가죽 같은 경우는 모공이 작고 좀 부드러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옷 만들 때 많이 씁니다. 우리가 가죽 자켓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가죽 치마라던가 이런 거 만들 때는 이제 양가죽으로 많이 만들게 되죠. 그 염소가죽 같은 경우는 양가죽이랑 좀 비슷해요. 이제 얘네들은 두께에 비해서 강도가 좋은 부분이어서 염소가죽으로는 이제 소가죽처럼 외피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파이톤 가죽. 이 가죽은 이제 뱀피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가죽들은 굉장히 얇고 가벼운데 무늬가 화려하고 질긴 특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악어 가죽이라던가 이런 좀더 고가의 가죽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가죽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베지터블 가죽과 크롬 가죽, 이렇게 두 가지로 가장 크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베지터블 가죽 같은 경우는 흔히 많이 보실 수 있는 곳이, 오토바이 뒤에 달려있는 가방들, 이런 쪽이 이제 베지터블 가죽이에요. 가장 쉽게,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얘네들은 거의 오일로만 코팅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색깔이 흰색이다가도 이렇게 햇빛 받으면 좀더 진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의 살처럼 똑같이 색깔이 점점 타게 돼요. 그래서 태닝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크롬 가죽 같은 경우는 이미 코팅이 되어 있는 가죽이에요. 그래서 이 위쪽에 무늬를 좀더 찍는다던가, 이제 염색을 좀더 하고, 이제 코팅이 되어 있는 가죽이라 두 가지 가죽의 장단점이 좀 있는데, 베지터블 가죽은 상처가 좀잘 나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물을 닿게 되면은 이제 얼룩이 지는 게 베지터블 가죽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얘네가 상처가 났을 때 약간 빈티지하게 에이징되는 쪽이 이제 베지터블 가죽이고요. 크롬 가죽 같은 경우에는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얼룩이 진다거나 아니면 색이 좀더 진해진다거나 이런 변형은 좀 덜하지만 대신에 가방, 보통 사용하시는 가방의 바닥 보시면은 오래 사용하시면 코팅이 아예 까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크롬 가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장단점이 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쪽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재단 도구들, 이제 가죽공예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 이제 재단 도구 말씀드릴게요. 재단 칼 같은 경우는 칼 자체가 좀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 만들 때도 많이 사용하시는 그 똑같은 칼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 칼은 칼날이 두꺼워서 두꺼운 가죽이라던가 이런 두꺼운 가죽을 재단할 때좀 용이하게 쓸수 있는 재단 칼이고요. 그다음에 스트랩 커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방끈이라던가 벨트 이런 긴 띠를 만들 때 균일한 간격으로 재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는 보통 플라스틱보다 스틸 자를 더 많이 사용해요. 그 이유가 이제 재단 칼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많이 깎이는 경향이 있어서 직선 재단이나 이런 재단을 할 때는 스틸로 된 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 커터인데요. 보통 재단 칼로는 예전엔 재단 칼로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각도를 다 돌아가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자르는 쪽이 이제 전통적인 라운드 커팅 방식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라운드가 각도별로 해가지고 크기별로 나와 있어서 한 번에 누르기만 하면 라운드가 잘릴 수 있게 이렇게 라운드 커터가 요즘에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쪽가위인데요. 다들 아시는 이제 실 자를 때 쓰시는 쪽가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죽의 모를 정리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리프와 송곳이 나와 있는데요. 가죽 공예를 처음 하시면 이 그리프는 처음 보실 거예요. 가죽은 그 바늘로 뚫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바느질과는 다르게 이렇게 치즐이라고 부르는 도구를 활용해서 먼저 구멍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구멍을 내주고 그 구멍에다가 바느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즐은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사선 치즐은 그냥 칼날 모양, 사선 칼날 모양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사선 치즐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유럽에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얘는 유럽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세 번째에 나와 있는 다이아 치즐. 이 다이아 치즐은 구멍이 좀더 넓어요. 칼날 모양 자체가 다이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 치즐은 좀더 넓은 구멍을 내고 일본에서 많이 사용을 해서 일본형이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곳은 세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선 치즐이랑 같이 사용하는 사선 송곳, 그 다음에 다이아 치즐이랑 같이 사용하는 다이아 송곳, 그 외에 이제 일반적으로 다들 사용하시고 계시는 이제 원형 송곳, 이렇게 세 가지 송곳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느질 도구를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치즐 같은 경우가 이제 칼날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망치는 세로된 망치보다는 우레탄 망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즐 타격하거나 이제 장식 체결할 때 장식이 상처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레탄으로 된 망치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디바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많이 썼던 콤파스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디바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구멍을 뚫기 전에 치즐로 그냥 구멍을 뚫으면 이제 삐뚤빼뚤하게 뚫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바이더로 그 간격을 먼저 가이드라인을 표시해 주는 게 디바이더입니다. 그리고 바늘은
많이들 해보셨던 십자수바늘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미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끝이 뾰족하지 않고 뭉툭한 바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 같은 경우는 폴리사랑 린넨사라고 해서 만들어진 원료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폴리랑 린넨, 천연이랑 합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보다 굉장히 질기기 때문에 손으로 끊기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폰이라고 불리는 도구인데요. 이 이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쪽에 바닥 쪽에 길쭉하게 나와 있는 쪽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폰이라고 이름이 지어졌고요. 바느질을 양손으로 하기 때문에 가죽을 잡아주는 게 없어서 이 포니에 고정을 시켜놓고 바느질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펀칭 도구인데요. 그리프 치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프라던가 이제 펀칭 도구를 사용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칼날이기 때문에 그냥 책상 위에다가 망치로 치게 되면 칼날이 다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말랑한 펀칭보드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그리프라던가 아니면 펀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펀칭보드가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감 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벨트나 가죽 끝부분이 보통 둥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라운드 커터처럼 이제 가죽 끝부분 마감하는 펀치 이런 제품이 나와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레탄 망치 그 다음은 이제 모양 처량 같은 경우는 모양이 좀 복잡한 것들,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철형으로 해가지고 간단히 사용할 수 있게. 왜냐면 칼로 그때그때 재단을 하게 되면 깔끔하지도 않고 굉장히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모양으로 많이 쓰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미 만들어 놓고 이것을 활용하여서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 처량이 있고요. 모양 펀치 같은 경우는 모양 처량보다 더 작은 이제 미니 사이즈 모양으로 해서 뭐 하트나 별, 다이아몬드 모양 이런 것들을 이제 작은 모양으로 펀칭을 할때 사용할 수 있게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네, 마지막은 마감 도구인데요. 사포 같은 경우는 가죽의 단차를 정리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가죽을 두 겹이나 세겹 붙였을 때 단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한 단으로 만들어 줄때 사포를 사용을 하고요. 가방끈이나 이런 쪽에 보시면은 가죽 끝에 물감 같은 게 칠해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것을 이제 에치코트라고 불러요. 그런 에치코트를 바를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약칠기입니다. 그리고 우드 슬리커 같은 경우는 이제 토코놀과 사용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토코놀 같은 경우는 아까 소개드린 베지터블 가죽에 많이 사용을 하는 쪽이고 엣지코트 같은 경우는 크롬 가죽에 많이 사용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감하는 용액도 나눠져 있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금속 롤러 같은 경우는 본딩 후에 이제 접착할 때 이제 눌러줄 때 사용하는 게 이제 금속 롤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봄폴더 같은 경우는 가죽을 접어주거나 성형할 때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상처 없이 성형을 할때 사용하는 게 이제 봄폴더입니다. 네, 가장 큰 이제 기계류 남아 있는데요. 피알기 같은 경우는 가죽의 두께를 조절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보통 가죽이 뭐 두꺼운 거는 3mm도 있고요. 얇은 거, 양가죽 이런 거는 뭐 1mm 미만도 있는데 테두리라던가 여러 겹 겹치는 부분은 이제 피알기를 사용해서 얇게 깎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피알기라고 불리는 기계이고요. 그 다음에 스냅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똑딱이 같은 거달 때, 똑딱이가 스프링 노트거든요. 이런 것들을 삐뚤어지지 않게 체결할 때 사용하는 게 스냅기입니다. 그래서 옷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소품 만드시는 분들은 가죽공예를 안 해도 스냅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미싱기 같은 경우는 가죽 바느질 할 때도 사용이 되고 안감 바느질 할 때도 사용이 되고 있는 미싱기입니다. 그래서 가죽을 바느질 할 때는
공업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업용 미신기를 사용하셔야 이제 가죽이 바느질이 좀 수월하시고요. 네 번째 불박기 같은 경우는 이니셜이나 로고를 이제 각인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불박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 제인한테 낙인 찍을 때 인두를 달궈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가죽의 이름을 찍을 때는 이 기계가 뜨겁게 달궈져서 그 황동으로 된 도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도장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불박기에 넣어서 찍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아까 치즈를 우레탄 망치로 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음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핸드프레스를 사용하시면 망치 대신에 소음 없이 이제 치즈리라던가 펀칭을 할수 있게 나와 있는 게 이제 핸드프레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죽 공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일 기본적인 게실 끼우는 거랑, 그 다음에 바느질하는 방법이 제일 기본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실 끼우는 방법은 동영상으로 이 이후에 보여드릴 건데, 지금은 사진으로 먼저 정리가 되어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쭉 드리자면, 바늘 실을 먼저 끼우고, 그 다음에 바늘만큼 실을 좀더 뽑아서 실이랑 바늘이 만나는 부분을 뚫어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늘을 실에다가 묶어주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가죽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 바느질 하는 것처럼 매듭을 짓게 되면 그 구멍으로 이제 실이 나가기가 힘들어요.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듭 없이 바늘을 실에 묶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바느질 방법은 새드 스티치라고 불리거든요. 새드 스티치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르메스사에서 맨 처음에 가죽 바느질이 말 안장을 할때 이제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 안장을 만드는 스티치 방법이다 해서 새들 스티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죽 전통 바느질 방법을 새들 스티치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바늘 두 개를 가지고 바느질을 하고요. 양손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동영상으로 실 끼우기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느질 방법 이어서 보시겠습니다.